안녕하세요. 건설 전문 세무사 장성환 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면허 대여 계약, 불법 하도급 계약 등과 같은 부적합한 건설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부적합한 건설 계약에 대해서는 건산법과 세법상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으신데요. 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건설업 면허 대여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명의대여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건산법의 규정을 보면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해서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등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면은 이제 건설산업기본법상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건설업 기술자들도 본인의 기술 자격증을 다른 업체에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서도 안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엄격한 행정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행정제재 처분이 가장 수위가 높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 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면 면허 대여 계약에 대해서는 세법상에서는 어떤 불이익을 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세법에서는 건설업 명의 대여 계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즉, 이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이 되면은 발주자, 공사를 발주한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것은 공사 금액의 10% 정도를 공제받지 못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불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건설업자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가산세를 맞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해당 공사가 국민주택 건설 용역이라고 할 경우 원래는 국민주택 건설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지만 이렇게 면허 대여 계약의 경우에는 면세 규정을 배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발주자는 하도급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상의 공급업자, 결제 계좌 이런 것들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지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케이스를 피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 하도급 계약입니다. 건산법에서 불법 하도급은 금지하고 있는데요. 이 보시면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주요 부분,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즉,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동일한 업종에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실내 건축을 영위하는 건설업자가 다른 실내 건축 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불이익이 가고요. 건산법상 과태료,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미한 건설공사는 무엇이냐면은 건설업 면허가 없어도 영위할 수 있는 건설공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실무상 인테리어 업체 등 이런 데서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종합공사로서 한 건의 공사 예정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 면허가 없더라도 없는 자라 할지라도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문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해서는 전문 건설 면허가 없더라도 공사를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 설비 등의 설치 공사. 이 케이스는 기계 설비 제작 업체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적합한 건설 공사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